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카와 라인펜을 이용해서 솔방울 엽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솔방울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터치5 마카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마카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같은 색깔의 사인펜이나 매직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터치5 21번 색깔 가지고 솔방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죠. 이렇게 마카로 솔방울 모양을 그린 후에 라인펜이나 까만색, 라인펜이 없으시면 그냥 까만색 펜, 볼펜 이용하셔서 이제 그림자를 넣어서 솔방울 모양을 이렇게 만들 건데요. 옆으로 길쭉한 마름모를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마름모를 그리셔서 밑부분을 조금 이렇게 음영을 넣어서 칠해주시면 솔방울 모양처럼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길쭉한 마름모 그리시고 이 부분 색칠해 주시고 벌집처럼 사이사이에 마름모를 끼워가면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나중에 솔방울 모양처럼 완성이 됩니다. 솔방울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겨울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이제 그릴 때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솔방울 리스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도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솔방울 크리스마스 리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은 솔방울 그리고 초록색, 연두색 마카를 이용해서 밑색을 칠한 다음에 그 위에 라인펜으로 이렇게 솔방울 이파리를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얇은 펜을 이용해서 가지를 빙글빙글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마카로 밑색 칠하고 라인펜으로 솔 잎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빨간색 펜으로 열매를 그렸습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그림을 선택하셔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솔방울 연습 많이 하기 위해서 이쪽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